노화가 났어. 노화가 났어. 장수도 화났네. 오늘 의상은 약간 조폭 마누라 느낌. 그니까. 예. 오늘은 1호점 매장을 기습 방문하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매달 보던 게 1호점이 아니에요? 아, 진짜? 저희가 1호점이에요. 네, 제가 3년 전에 오픈한 제 첫 가게. 되게 애정이 가득한 매장이에요. 처음 여기서 시작했구나. 네. 홍대점이 2호점이거든요. 또 바빠져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저 없는 주방이 아주 살판났더라고요. 현장을 덮쳐봐야죠. 어, 숨어서 본다, 숨어서. 진짜 도둑놈 같아, 지금. 저 좀 들어가. 커피 하나씩 배부르.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은 스타벅스인가? 아침인데 노래 좀 틀자. 분위기 좋네. 슈퍼샷. 완전 엔지네. 야, 노래 듣고 좋지 않냐?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1호점만 가능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역시 최고십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이고 홀 주방, 직원 관리, 신메뉴 개발 모든 관리를 이제 저희 김희원 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는 제 오른팔입니다. 슈퍼샷! MG네, MG. 아이고, 아이고. 신났네. 어, 이런 분위기 본 적이 없는데. 좋은데?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 다른 식당 같아요. 저런 주방을 뜯어 고치려고 한 거예요. 저희 셰프님께서는 약간 딱딱한 예전에 주방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제 좀 일의 효율을 위해서 좀 즐길 수 있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 운동해서 벌크업해서 팔 올린 거야? 아,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SNS에 오운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 일로 왔구나. 아, 태우 씨가 일로 왔어요? 쫓겨난 거야? 너무 일을 너무 확실하게 좀 했으면 바람에 이제 1호점으로 유배 보냈어요. 근데 얼굴이 진짜 좋아졌네. 훨씬. 표정도 좋아지고. 혈색이 도네, 혈색이 도네. 그 그늘이 없어졌어. 목소리 톤도 좋아졌네. 네. 요즘에 저 벌크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몸도 좋아졌네,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꼬이니까 다 꼬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봐봐,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 이때는. 잘하네. 아, 여기 있으니까 홍대점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 네. 아, 실장님 덕분이시죠. 아, 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한번 쳐봐라. 잘한다. 출동. 가야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뒷걸음질 하는 거 봐, 다들. 음악과 빨리 했어, 빨리. 음악과. 뭐하니? 놀러 왔어? 많이 놀러. 매출 많이 떨어졌던데. 어?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만. 매출 전평을 보면 화가 나는데 니네는 아주 신나게 일을 하고 있네. 매출 떨어졌어? 시장님 일로 와봐. 네. 근데 여기는 왜 일할 때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야? 어? 일의 효율을 좀 능률을 올리려고 이제 의견을 조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노래 틀고 좀 즐겁게 일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여기 스파이를 심어놨어. 내가 영상을 받았어. 아주 신나게 아주 살판 났던데. 누가 또 이거 또 일러네. 황호연 씨? 내부에 불화 생길 것 같은데. 어. 실장님. 네. 실장님 가게 개인적으로 차릴 때나 그렇게 내 주방이야. 정선 주방이니까 어? 규칙시키자. 네, 알겠습니다. 야, 태국 씨 바로 2호점 표정 나왔어요, 지금. 아, 근데 저
딴 거 모르겠는데 스파이를 심어놨어요? 이 제가 매장이 두 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좀 바빠져가지고 네. 1호점 가는 게 조금 뜸해진 건 사실이어서 틈틈이 좀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주방이니까 이게 미끄럽잖아 밑에. 아 실질적으로 아, 제가 몰라요. 주방에서 음악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아 왜 음악도 아. 안 돼요? 시끄러워요. 일단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음악 들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능률이 있지. 능률이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가끔이어야 되는데 네. 가끔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이 아니라 아, 한두 번이라 한 번으로 자주는 좀 별로라는 아, 거죠. 아, 한두 번에서 걸렸구나. 아, 두 번은 별로 안 돼. 두 번은 안 돼. 한 번은 괜찮아. 두 번은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쓰네? 아 이거 한 잔에 얼마짜리야 이거? 매출이 떨어졌는데 법카를 자유롭게 쓰나 봐. 어? 법카구나. 내가 일주일에 사용량 대략 얘기해줬잖아. 얼마였지? 일주일 30만 원 정도입니다. 30만 원. 근데 하루에 7만 원. 커피가 저렇게 비싸? 우와. 근데 하루에 커피값 7만 원대는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세다. 야, 저러, 아, 직원이 많지가 않은데. 저런 얘기 밥을 제대로 먹지. 만약에 매출이 좋았으면 저 정도도 괜찮았는데 지금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저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매출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치. 근데 하루에 7만 원. 오바됐네. 밥값도 이렇게 먹고 음료수값도 이렇게 먹고 이미 오바네 좀 많이 먹었네 버카가 무제한이 아니야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니나 믹스커피를 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줬어야지 아. 너무 생각 없이 일한다 실장님 네 뭐야 팔도 뭐야 니누의 복장이 달리 하고 있어 요즘에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희원 시장님이 또 배려해 주시고 아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지 마! 그만해! 그만 솔직해지지 마!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움직임에 좀 불편함이 아, 있다고 팔이 뜨거워졌다 전까지만 실장님 네 여기가 실장님 회장이야? 어? 왜 애를 교육을 이렇게 시켜 맡겨놨더니 말 내려 네 알겠습니다 주방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리 복장하고 기본이야. 빨리 오픈 준비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이제 진짜 해야 돼. 근데 나 올 때마다 나와서 지적하는 거는 왜 안 해? 어? 거울 닦기, 유리 닦기. 아, 지금 태국이가 이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하고 지금 태국이 하려고 하는데. 손자국 그대로 있는데. 불시에 오는 이유가 있네. 태국 씨 빨리. 정리하고 네. 본인 업무 맡은 거 바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닦은 거야? 네? 다 닦은 거야? 아, 여기 밑에 부분 닦은 거 이게 보인 데만 닦는 게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는 봐, 이거 손자국 잔뜩 남아져 있는데 안 닦어? 어휴, 시발이 남아있네. 야, 이거는 정지선 셰프가 여기에 좀 더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유리 저렇게 돼 있으면 되게 음식 맛있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아니 좀 깨끗해야죠. 오 나는 몰라. 아 진짜. 아, 되게 높아 갖고 좋죠. 또 중식은 좀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나는 이런 데 좀 별로야 하는데 형 같은 제 또 어떤 친구는 야 이게 장인의 느낌이 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손때가 좀 있어야 진짜 아유 제대로 하네. 중식은 더 예민해요 또. 이게 안 닦이면 밖에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안에서만 닦았지. 내가 닦고 싶다. 못 닦는다. 창문 안 보여? 손자국? 아, 아직 안 닦았어? 좀 창문 닦아. 높은 느낌인데. 이게 딴 게.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뭐야? 지금? 야, 얼룩이 더 생겨. 아, 오픈 얼마 안 남았어. 네. 일부러 얼룩을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뭘? 높은 느낌 내려고 그러나? 야, 네. 안에 백날 닦아봐라. 밖에가 더러운데. 밖에 닦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니, 태국 씨가 하는 건 안경 쓰는 사람이 안에만 닦는 거야. 그래. 밖에 뭐가 튀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진짜. 밖에를 흰색으로 닦네. 이렇게 이거 없어 이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얘? 아 죄송합니다. 태우 씨 흰행주로 닦으면 어떡해요? 신문지로 닦아야죠. 와
이제 신문지로 닦는 거야. 힘있게 깜빡 좀 닦아봐. 네. 이게 홍대와 다르게 여기는 지금 작아서 국에 짝 한번 돌려도 바로바로 보여. 아, 네. 니를 안 보여? 아니요, 보이죠. 실장님. 네? 태국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홀 정리와 기본 업무 이런 거. 제가 와가지고 창고 닦는 거 두 개, 요거랑 요거 닦는 거 말고는 본 게 없네요. 돈 받는 만큼 일을 해야지. 진짜 속 터지네요, 정말. 와, 화면을 보니까 더 답답한데요? 아, 다시 보니까 더 열받아요? 네, 짜증나요. 뭘 가르쳤냐 물어보셨을 때 반대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홍대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어머. 오, 장홍대에서 직장인간 아니야. 맞잖아. 맞네. 그러네, 1년 동안 가르치는 건 정진수 씨인데. 그래, 제가 사장인데 실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은. 지금으로 말고. 배신감 들어요. 와, 저렇게 얘기했구나.